안녕하십니까. 삼캐누나부 인사드립니다. 명절 때 추석 날하고 계속 며칠째 산에 왔었는데 그동안에 꽝을 쳐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은 22일 추석식을 또 며칠 지냈죠. 어제하고 그제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능이버섯 산에 왔는데 이쪽 충북 지역에는 버섯이 올라왔을지 안 올라왔을지 한번 또 오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비 오더니 깨꼬리 버섯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 능이버섯은 아직 안 보입니다. 아유, 힘들어. 겨우야 하지. 능이밭이 멀리 있는데 부지런히 힘들어도 가봅시다. 이야, 드디어 능이 하나 봤습니다. 눈물 날 뻔했네. 가보십시오. 농향이 샥 나는 게, 아유. 이거 보려고 그렇게 몇 번 산을 헤매고 다녔는데 첫 능이가 났네. 비가 맞아가지고 시커매. 그래도 좋다. 능이를 본 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게. 이야. 이쪽으로 온 보람이 있네. 이쪽 지대가 좀 습한 지역이라서 혹시나 해서 왔더니 역시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능이버섯. 이야. 자, 비에 맞아가지고 색깔이. 자. 멋지, 능이버섯. 또, 이동합시다. 이리 가서 참쌀 하나 발견했네. 참쌀이. 자. 나무 밑둥치에서 올라와가지고서는 색깔이 이제 누르드는 오래간만에 보는 참쌀이. 여기 올릉이 밭이라 여기 오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거의 100% 마음속에는 확신을 했는데 모르겠네, 있을지. 이쪽으로 이렇게 나른 자리인데 안 보인다. 찾아보지 뭐. 보이란 능이는 안 보이고 붉은 버섯이 이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올라와 있네.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쪽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지역인데